만나서 반갑습니다. 수학에 빠진 시간 하정민입니다. 자, 내신과 수능 1등급을 향한 우리 2024 하반기 커리큘럼에 대한 소개 영상을 선생님이 촬영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름방학도 다가오고 하니까 선생님의 강좌가 어떤 강좌가 있는지 우리 처음 온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 꼼꼼하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설명해드리고요. 하나 더. 우리 기존의 쌤을 알고 있는 학생들도 요 강좌 소개 이후에 등급별로 어떻게 어떤 강좌를 공부하면 좋다라는 것도 딱 정리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나가지 마시고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너무 도움되는 영상이니까 나가지 말고 끝까지 들어요. 자, 그럼 가봅시다. 2024년 하반기 커리큘럼 큰 틀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렇게 선생님 강좌는 기초, 개념, 문제풀이, 마지막, 그 다음에 특강이 있습니다. 선생님의 강좌 순서대로 설명을 한다면 집중! 느낌 있는 기초 강좌가 있어요. 얘는 아주 짧은 강좌로 기본 개념과 필수적인 예제들을 딱 정리하는 강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래서 개념을 가기 전에 내가 수학을 좀 못하는 학생들, 수포자 같은 학생들은 요거 듣고 넘어오시면은 개이득. 알겠죠? 이해가 훨씬 더 잘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개념은 매력 있는 개념 완성, 시그니처 강좌예요. 요 강좌는 기초적인 내용들 설명뿐만 아니라 수능을 위한 그런 개념들까지 확장해서 설명을 하긴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포인트들도 설명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요 개념 원리나 둘 중에 뭘 들어요? 라고 궁금해 하는데 내가 좀 깊게 개념을 공부할 거면 개념 완성 가셔야 되고요. 수학을 너무 못하면 좀 어려울 수 있어서 그땐 개념 원리로 온 다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강좌다. 모든 개념을 다 공부한다. 그리고 문제들도 어려운 문제들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나는 개념을 좀 공부했다 이거야. 그럼 문제풀이로 오셔야 돼요. 요 문제풀이는 딱 문제만 푸는 게 아니야. 실전 개념.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고3이 돼서 수능이란 포커스를 맞추고 수능의 포커스를 맞추고 공부를 하다 보면 수학 공부를 하다 보면 기본 개념 가지고는 안 돼요. 수능에 맞는 실전 개념이라는 게 필요하거든. 그런 느낌이야. 이 시험을 보기 위해서도 그리고 고난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실전 개념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 실전 개념을 설명하고 그거 가지고 연습하는 강좌입니다. 내가 문제풀이까지 이어서 이렇게 푸는 거야 설명해주거든. 그런 강좌라고 보시면 돼. 이래야 고득점, 고난도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되는 힘이 생기고 고득점까지 나오게 됩니다. 등급이 잘 나오지. 이것까지 들어야. 알겠죠? 그 다음 파이널! 정리하는 강좌예요. 요거는 어려운 문제가 들어있는 건 아닙니다. 그 뭐야? 시험 직전에 여러분 학원 다녀본 사람들은 알 거야. 시험 전날 뭐해? 학원 선생님이 일로 와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해. 해서 정리하는 문제도 뭐 교과서 문제도 한 번씩 풀어보고 틀린 문제들도 다시 풀어보고 이러잖아. 그런 거야. 딱 시험 직전에 내가 개념들 정리하고 필수적으로 잘 나오는 문제들이 이거였지라고 정리하고 그 다음에 미니 모의고사라고 뒤에 또 이제 실전 문제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걸로 마지막 정리하시면 돼요. 참고적으로 이 파이널에는 선생님이 이전에 요거 만들어지기 전에 최종 점검 모의고사라는 게 있어요. 요거 또 없애진 않을게.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학교 시험 문제 같은 것들. 학교 시험 문제. 학교 시험의 형식대로 문제 수가 있고 서술형도 있고. 그래서 한 6회분인가 있을 겁니다. 그 6회분 가지고 여러분이 충분히 연습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강좌니까 요거는 없애지 않고 여러분이 또 필요하다면 뽑아서 풀 수 있도록 그 해설까지 다 있으니까요. 그렇게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강으로 중학교 수학 부족하면 다시 볼 수 있는 중학교 수학, 중등 수학 리뷰가 있고요. 원샷 특강 시리즈들이 있어요. 요거 특강으로 아주 중요한 것들이 좀 있으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이따 뒤에서 설명할 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선생님 하나가 더 있죠. 잠깐. 개념 원리랑 RPM이라는 강좌가 있어요. 뭔지 알죠? 개념 원리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개념 원리, RPM은 문제집 RPM. 그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선생님 완벽하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설명하고요. 개념원리 책이 있다면 그 책을 가지고 활용해서 수학 공부를 해나가도 좋습니다. 특히 한 등급상으로 한 3등급 밑으로 3등급에서도 좀 낮은 3등급 있죠. 그 밑에 있는 학생들은 요 개념완성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 그래서 개념원리 공부하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느낌 있는 기초 갖다가 개념원리 오셔요. 요거 이따가 내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게. 요렇게 해서 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숙제로 RPM 같은 거 같이 하면 좋겠죠. 특히 RPM 같은 거는 여러분이 틀린 문제들, 틀린 유형들 위주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선생님이 또 요거 다 촬영해놨으니 여러분이 좀 어려웠던 것들, 틀렸던 것들 설명 들으면서 도움받으시고 정리하시면 완벽할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하나 더. 선생님 요건 뭐예요? 요거는 올림포스라는 교재 알죠? 그 올림포스가 학교 시험에 되게 잘 나와. 부교재로 선택하는 학교들도 있고요. 은근히 선생님들이 EBS를 잘 낸다고. 그래서 EBS Next Step의 약자예요. 그래서 올림포스 가지고 변형된 교재다 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는 단순 문제풀이. 그러니까 기본 개념은 당연히 알아야겠죠. 그래서 미리 풀어보고 설명 들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쫙 설명 듣고 복습해도 되고, 문제풀이 강좌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전반적인 가이드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얘는 뭐고 얘는 뭐고 얘는 뭐고 이렇게 설명 드릴 거예요. 느낌 있는 기초. 이렇게 봐봐.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예제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딱 대표 예제, 필요한 대표 예제에 대한 설명. 그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강의 수가 굉장히 짧겠죠. 그리고 내용도 너무 딥하지 않아요. 어렵지 않다고요. 그래서 수학을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 수포자, 시작을 이걸로 해야 돼요. 알겠죠? 이걸로 한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야 훨씬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잡는 강좌이고요. 교과서에 있는 개념을 가장 쉽고 빠르고 재미있게 보면 알겠지만 텐션이 좀 높아요. 근데 내가 이거는 일부러 그러는 거다. 나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에요. 나 이거 뭐야 수업 딱 끝나면 되게 조용해지고 차분해지고 이래요. 근데 이 수업할 때만큼은 학생이 졸리지 않아야 된다가 내 원칙 중에 하나야. 그래서 이렇게 일부러 막 텐션 이렇게 높여. 이렇게 똥 같은 소리 하지만 어쨌든 이런 강의력으로 수업을 하니까 당연히 지루하거나 졸리진 않아요. 그래서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짧습니다. 그 다음 매력 있는 개념 완성이라는 강좌가 있어요. 요 선생님 표지를 딱 가져왔는데 여담이지만 내가 이 표지를 가져왔는데 이거 뭐라는 줄 알아? 이거 뭐 어떤 영어 선생님이 나한테 거머리라고 그랬는데 무슨 이게 거머리야? 이게 뭐예요 여러분? 알파잖아요 알파. 수학 기호잖아요. 그죠? 알파라는 건데 아무튼 멋있게 이거 선생님이 딱 다 디자인한 거예요. 깨알 자랑. 갈게요. 아무튼 요런 교재고요. 대표적인 개념 강좌입니다. 그래서 내신뿐만 아니라 수능에까지 확장되는 그런 개념들, 사고방식들을 다 여기서 정리해요. 그래서 모든 개념을 다 정리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있는 내용 완벽하게 여러분이 공부하고 복습한다? 그러면 일반고 기준으로 나는 최소 3등급 이상은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꼼꼼하게 다 공부하고 여러분 필수적으로 유형서 같은 거 있죠? 그거 한 것만 딱 본다면 무조건 3등급 이상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안에서 안 오르는 거야. 진짜 안에서 안 오르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 믿고 딱 공부한다면 무조건 오릅니다. 알겠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게, 이거 가지고 1등급이 나온다? 장담할 수 없어요. 난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야 이건 들으면 무조건 1등급이야. 절대 안 돼. 왜냐면 실제로 학교 시험에 나오는 건 어렵잖아, 문제들이. 그리고 생각보다 모의고사 문제들도 많이 나오는데 여기는 모의고사 문제가 많이 있는 건 아니죠. 그럼 그 다음 뭐 해야 되겠니? 문제풀이 강좌로 가야 돼요. 센스 있는 문제풀이. 짠! 요것도 디자인 내가 넘어갈게요. 내신과 수능! 수능까지 연결해서 난 1등급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강좌라고 이건 단언합니다. 되게 중요한 강좌예요. 왜냐면 이걸 공부해야 1등급으로 갈 수 있는 발판이 생기고요. 그거 가지고, 이거 공부했던 거 가지고 여러분이 또 연습을 해줘야 돼. 그래야 1등급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돼. 그래서 실전 개념들, 어려운 문제를 보는 눈이 있어야 돼. 사고력이 있어야 돼. 그거 설명하고요. 그럼 내신에 잘 나오는 문제들, 그리고 모의고사 문제들까지, 고난도 문제들까지 싹 다 공부하고, 아 그러면 여러분은 복습해서 아 이런 문제 이렇게 풀어가는 거구나 깨달았으면, 어려운 문제집들 같은 경우 혹은 학교 기출 문제들 같은 경우 그거 가지고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1등급이 나오는 겁니다. 사고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강좌다. 문제풀이만 하는 강좌가 아니에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야. 이게 실전 개념. 그거 가지고 간다. 되셨죠? 자, 그리고 올해 개강했던 직전 대비 강좌입니다. 그래서 봐봐. 시험 직전 최종 마무리하는 거고요. 개념을 선생님이 이렇게 리마인드 시켜주고 거기에 해당하는 필수 문제들이에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 틀리지 말아야 되는 문제. 요게 조금 더 여러분한테 와닿을 것 같아. 그 다음 미니모의고사로 학교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들 딱 선별해서 선생님이 넣어놨고요. 그래서 단원별로 순차적 개강합니다. 그래서 2학기 내용은 아직 개강하지 않았고요. 2학기에 해당하는 것들은 단원별로 개강이 될 것이다. 알겠죠? 이렇게 참고하시면 돼요. 특강. 이제 특강에는 고등학교 수험생이라면 무조건 알아야 되는 개념들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중등수학 있고요. 그래프 특강이 있어요. 요거 중요해요. 특히 2학기 때 수학2 공부하는 학생들 있죠? 수학2 나가기 전에 이거 필수. 이거는 강요. 무조건 들어. 강요 이거는. 진짜로. 요 두 개. 그래야 수투 가면 되게 편해져. 나중에 알 거예요. 딱 정리가 되거든. 그래서 요 두 개 반드시 공부하시고요. 최소의 시간을 투자해서 최대 효율을 내는 그런 특강이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개념원리죠.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개념원리가 무슨 책인지는. 그래서 고등수학의 아주 대표적인 참고서이고요. 그거 가지고 선생님이 다 개념 설명과 문제풀이 한다. 그래서 개념과 문제를 한 번에 정복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개념도 잘 공부가 되고요. 이 문제들이 엄청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 개념을 가지고 적용시키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개념과 양치기를 한 방에 할 수 있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돼. 그래서 개념 설명과 필수에 대해 그리고 연습 문제까지 선생님이 싹 다 설명해드립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들 선생님이랑 요 개념 원리 강좌를 같이 공부 안 하더라도 뭐 학원에서 예를 들어서 개념 원리로 해. 근데 내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오셔서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듣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아, 무조건 내 강의 들어 이런 건 아니야. 알겠죠? 활용할 수 있으면 최대한 활용하시면 돼요. 선생님 다 설명하니까. 아 선생님 7종 모두 다 촬영이 끝났어요. 기아까지 끝까지 유일하게.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더블샷 RPM. 요거는 RPM이죠. RPM은 문제풀이입니다. 문제풀이.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또 알겠지만 고등수학 대표 유형서입니다. 문제집이에요. 그래서 개념 강좌랑 병행하기에 최적화되어 있다. 특히 여름방학 때는 더 좋아요. 짧잖아. 짧은 기간 내에 뭔가 많은 걸 하려 하지 말고 요 RPM 한 권이라도 제대로 하면 무조건 성공이지. 그래서 기본 개념 강좌들 있죠. 그거와 함께 숙제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숙제로 공부하시고 선생님 모르는 부분들 강좌 다 촬영해놨으니까 도움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역시 전문항 해설을 한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선생님이 추천하는 커리큘럼 요거 가지고 여러분이 계획 세울 때 참고하시면 돼. 첫 번째로 수포자. 너? 5등급 이하죠? 5등급 이하 같은 경우는 뭔가 이렇게 많은 거 하려 하지 말고요. 딱 이렇게 기초 강의를 먼저 들으세요. 그리고 나서 개념 원리 플러스 RPM 조합으로 여름방학까지 가려 하지 말고 너무 급하게 가면 안 되니까 여름방학 이후까지 가도 괜찮아요. 여름 이후까지 가서요. 완벽하게 하는 걸 목표로 하세요. 그래서 이거 완벽하게 복습까지 완벽하게 하세요. 선생님, 복습은 어떻게 해요? 자, 아직도 안 들은 학생들이 있다면 선생님 캐스트 가서 캐스트 제목이 이거야. 수학
진도만 빼다가 망합니다. 라는 퀘스트 제목이 있고, 부제. 복습은 생명이다. 아주 중요하고 유명한 퀘스트예요. 꼭 보세요. 내가 어떻게 복습하는지 다 설명해놨어. 알겠죠? 그래서 요거 가지고 복습 완벽하게 하신 뒤 직전 대비로 마무리를 지시면 됩니다. 더 하려 하지 마. 제발 막 고난도 어떡하지. 야 무슨 5등급인데 고난도라고 있어. 6등급인데 뭐하고 있어. 반드시 맞춰야 되는 내용들을 공부해서 맞춰야죠. 알겠죠? 그렇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요렇게 순서를 좀 잡아주는 것도 좋은데 봐봐. 요 개념원리랑 RPM이 내용이 많다 보니까 저 개념원리 부분에서는 연습문제에 실력 업 부분이 있어. 그건 하지마. 여름방학 때. 그리고 RPM에서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가 있어. 이것도 하지마. 어? 그러면 되게 쉽다? 기본 개념, 필수 예제, 연습문제 스텝 1, 스텝 2. 그 넘어가고 이렇게. 여기서도 대표 문제들만 드르륵 풀고. 그럼 언제 하냐? 여기 끝났어. 끝났어. 끝나면 틀린 문제 풀면서 이제 안 풀었던 것들 풀면 됩니다. 그럼 이제 시험이 한 2주에서 3주 요 정도 남을 거야. 그때 이제 직전 대미로 마무리를 지어서 여러분이 성적을 올리시면 돼요. 알겠죠? 요렇게 생각하자고. 그 다음. 3등급 후반에서 4등급 정도 되는 선이 있어요. 되게 애매해. 잠깐, 왜 애매한 줄 알아? 아, 수학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못하는 것도 아닌 되게 애매한 등급. 요 등급 학생들이 성적을 올리려면 진짜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왜냐면 아, 선생님 나 그거 다 아는데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실제 현장 강의에서도 만나면 아주 그냥 제발 시키는 대로. 시키는 대로만 하면 성적 잘 올라요. 일단 여름방학 들어가기 전에 시간 있죠? 기초 강좌 들으세요. 선생님 저 에이 바로 그냥 개념 완선 같은 거 하면 안 돼요? 들으세요. 들어. 제발. 들어. 기초를 들으시고 선택입니다. 여기서 나는 수학이 좀 쉽다고 느껴졌어. 기초 들으면서 재미있어. 그러면 개념 완성으로 가세요. 알겠죠? 개념 완성으로 가세요. 그리고 숙제로 RPM 하시면 돼요. 어우 기초를 들었는데 어우 생각보다 좀 어렵네 라고 느낄 거야. 그러면 개념 완성하지 말고 개념 원리 하세요. 역시 RPM 같이. 이것만. 대신에 이건 빠지는 거 없이 다 합니다. 빠지는 거 없이 꼼꼼하게 다 푸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자 봐봐. 요걸 하면서도 좀 많이 틀리는 경우가 있어. 그렇지. 개념 원리를 하는데도 RPM 가는데도 어우 너 어렵다 많이 틀려요 이러면 이거 다 끝난 다음에 매력 있는 개념 완성을 또 들으세요. 시험 범위까지. 시험 범위까지. 만. 2학기 중간고사. 중간고사 범위까지. 이게 여름방학 때 다 안 끝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간고사, 그 이후에 중간고사 범위까지만 딱 듣고, 요때 문제집을 RPM과 비슷한 수준의 문제집을 하나 더 푸는 게 좋아요. 알겠죠? 요거 틀린 거 복습하면서 RPM 틀린 문제 복습하면서 비슷한 수준의 문제. 자, 문제집 추천은 선생님한테 Q&A를 남기세요. 왜냐하면 요건 학생마다 다르고 또 내가 지금 몇 등급이고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요거는 선생님한테 Q&A로 남기면 추천해드릴게요. 그렇게 한 다음에 잘 들어! 여기서 센스 있는 문제 풀이 가면 좀 힘들 수도 있어. 시간이 얼마 없거든. 일로 오세요. 알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또. 선생님! 나 요거까지 했는데 시간이 좀 남아. 아마 안 남을 것 같은데 여기서 한 달이 남았다. 한 달 남으면 일로 와서. 한 달 남으면 일로 와서. 고난도 문제는 풀지 마세요. 고난도는 제외. 시간이 아마 없을 거야. 이게 양이 꽤 돼. 시간이 있으면 다 하면 당연히 좋겠지만. 시간이 없으면 고난도 제외. 근데 내가 요 중간고사 끝났는데 요 범위까지 끝냈는데 시간이 얼마 없어. 한 2주 남았어. 그럼 직전 대비 와서 그냥 정리. 그리고 최종 점검 모의고사.
선생님이 아까 설명했죠? 최종 점검 모의고사. 이걸로 같이 병행하시면 돼요. 실전력을 키우면 돼요. 선생님, 근데 나는 요 개념 완성 기초 듣고 오 이해가 잘 돼. 개념 완성 잘 들었어요. IPM도 숙제 잘 풀었어요. 그럼 어디로 오면 돼? 선생님 있는 문제 풀이 가시면 돼요. 오셔서 열심히 복습. 자, 요게 잘 이해된 학생들의 단점. 요거에 대한 복습을 잘 안 해요. 안다고 착각하거든. 안 돼. 이거는 복습 위주로 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역시 숙제를 하나 해야 되죠. 문제를 한번 풀어야 돼요. 그 문제집은 추천받으세요. 선생님한테. 선생님 제 내신은 요 정도 수준이고 어떻게 공부하고 있었어요. 저 못 풀까요? 이렇게 추천해드릴게요. 되죠? 그리고 넘어오시면 돼요. 아, 요 정도 이렇게 가이드를 잡아줬으면 완벽하다. 다음 3등급 초반 이상이에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수학을 싫어하지 않는다라고 판단이 되거든. 그럼 이제 목표는 뭐겠어? 1, 2등급 가야죠. 1, 2등급을 가는 루트입니다. 개념 완성 하시고요. RPM 병행하세요. 자, 여기서 선생님 저 RPM 풀면서 또 더 풀고 있어요. 더 풀고 싶어요. 자, 문제집을 더 추천해드릴 수 있는데 아... 괜한 욕심 내지 말고 이것만 해도 괜찮아. 근데 난 수학을 좋아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이거 푸셔도 되고요. 마플 시너지가 있어요. 이거 되게 양 많거든. 마플 시너지. 이것도 괜찮긴 해. 근데 그렇지. 뭐 풀었는지 잘 모르겠으면 역시 Q&A 남겨. 나한테. 대신에 그냥 나 뭐 풀죠? 이러고 남기지 말고 지금까지 어떻게 공부해왔고 내 내신 등급은 어떻고 이런 상태입니다라고 좀 구체적으로 하면 내가 추천해줄게. 오케이. 아니면 한 번만 제대로 해도 괜찮아. 응. 그 다음에 이게 잘 끝났으면 이제 여기에 와야 돼요. 문제풀이 오셔서 복습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복습 열심히 하시고요. 문제집 추천받아야 됩니다. 문제집 추천받으실 거는 역시 Q&A 남기세요. 그냥. 그럼 학생들 마다 내가 등급들이 좀 다양하잖아. 1, 2, 3등급이니까 여기가 다양하게 추천을 좀 해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전 대비로 마무리 지시면 됩니다. 그리고 역시 선생님 최종 점검 모의고사가 강좌로 남아있으니까 그래도 요거 한번 또 뽑아서 풀면은 도움이 또 될 거예요. 그러면 뭐 어렵지 않아요. 1, 2등급 충분히 나올 겁니다. 일반고 기준으로. 되셨죠? 아, 수강 후기. 이거는 내가 자랑하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니고 내 강좌 꼭 들어. 나는 약간 그런 스타일은 아니야. 대신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하나야. 고등수학은 뭐가 생명이다? 복습이 생명이다. 이거에 대해서 내가 정말 강조 많이 하거든. 그거에 대한 후기야. 쌤 잘났어가 아니라 나 진짜 복습 많이 했고 이 정도는 해야 수학 성적이 올라라는 실질 후기. 봐봐. 성적 올랐어요. 당연하지. 1등급 맞았어요. 당연하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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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복습 위주. 잘 보이나 이거? 잘 안 보이죠? 복습 위주로 했대. 그러니까 이거 제목 찾아가면 있어요. 복습을 맨 처음엔 우선시 안 하고 양치기 했는데 망했어요. 그래서 2학기 위주로 복습 위주로 하니까 올랐어요. 이렇게. 알겠죠? 진짜 복습 많이 해야 됩니다. 다음. 선생님 교재에는 항상 요 셀프 스터디라는 게 있는데 얘가 뭐냐면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 선생님 개념 설명하거나 문제풀이 설명할 때 있는 모든 문제들을 뒤에 다시 모아놓은 거야. 왜? 여기에는 선생님이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이 필기를 하잖아. 문제 복습할 때 이거 가지고 복습하면 받아쓰기 하는 것밖에 안 되지. 그래서 문제들만 따로 모아서 문제만 딱 보고 여러분이 스스로 다시 생각해서 풀라고. 복습 위주죠. 복습을 잘 할 수 있는 어떤 선생님이 그 방법을 옛날부터 생각해서 아 나는 뒤에다 문제 다시 넣어놔야지 라고 한 것을 실제로 그렇게 한 거예요. 생각했던 걸 그대로 반영시킨 거니까 요 셀프 스터디 아 요거를 진짜 많이 반복해서 풀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복습을 많이 했다. 100점 나왔다. 제발 시험 점수 잘 안 나오는 학생들은 여러 번 푸세요. 이거예요. 특히 이 센스 있는 문제풀이 강좌 있죠. 요거 진짜 여러 번 하면 진짜 1등급 나오거든. 그래서 진짜 짱입니다. 자자자. 6번 풀었어요. 야 이거 진짜 6번이 거짓말 같죠? 선생님 현장 할 때도 근데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6번이 아니라 틀린 문제 위주로 헷갈리는 문제 위주로야. 그러면 6번 금방 풀어요. 그래서 다른 문제집도 되게 많이 풀었어요.
그래서 숙제했던 문제집까지 열심히 풀었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복습에 대한 강조입니다. 내가 아무리 말해봤자 소용없잖아. 일반고 학생입니다. 2등급, 3등급 왔다 갔다 했지만 공부 방법이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새로운 문제만 계속 풀었다. 망했다. 그래서 열심히 뭐 했다? 그렇지. 여러 번 풀어서 결국은 뭐 했다? 100점 맞았다. 이런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요 선생님, 수강점 문제를 한번 또 풀어보고, 풀이 듣고 또 풀어보고, 강의 끝난 다음에 또 풀어보고, 3일 지나고 또 풀어보고 이랬다. 진짜 많이 풀어야 익숙하게 된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런 깨달음. 알겠죠? 찾아가 봐요. 제목이 이거예요. 진짜 들으세요. 아, 요것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 제목 같은 거 딱 보고, 제목이 뭐냐면, 수강평 기웃거리는 사람들, 이거 하나만 보셔도 됩니다. 요거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이 친구는 현장 들었던 학생이다. 이거 완전 기억해. 진짜. 복습 진짜 6번 하고, 문제집도 진짜 많이 풀었어. 결국 수투 중간고사에서 1등. 전교 1등. 완전. 진짜 잘했던. 선생님, 고1 때도 그럼 잘한 거 아니에요? 고1 때 3, 4등급, 3등급 받았나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싹 비우고, 고2 때 제대로 다시 공부한 거야. 그때 이제, 아, 내가 잘못 공부했구나를 깨달은 거지. 복습 제대로 하니까 완전 1등까지 찍었다. 이거예요. 이건 좀 재밌는 수강평이에요. 복습은 생명입니다. 뭐야? 운동에 비유했어. 그죠? 운동 배우면 우리 운동 강사들이 똑같은 동작을 반복해라. 공부도 똑같다. 이거예요. 선생님 말한대로 진짜 똑같고 똑같다. 그걸 깨달았다. 이거예요. 당연하죠. 선생님도 운동 되게 좋아하거든? 운동 되게 좋아요. 여러 운동을 좋아하지만 여담인데 제 원래 꿈이 뭐인 줄 알아? 태권도 선수가 꿈이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내가 이제 캐스트로 선생님이 아주 선생님의 스토리를 하나 딱 말해주고 싶어서 나중에 찍을 거니까 좀 기대하고 있고. 선생님 원래 태권도 선수가 선생님 지금 뭐야 태권도 4단이에요. 그러니까 말 안 들으면 딱 뒤지는 거야. 알았어요? 가만 안 둡니다. 여기서도 운동이잖아. 똑같은 동작을 5,000번은 할걸? 진짜로? 발차기 하나를 5,000번은 할 거야. 진짜 많이 해요. 왜? 어떤 상황에도 그냥 그 발차기가 훅 튀어나올 수 있게. 무의식적으로. 공부도 똑같아요.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와야 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것들은 복습밖에 없습니다. 수능을 대비하는 마인드도 일단 복습이 생명이거든. 그렇다. 짠! 아, 이제 마지막이네요. 선생님 캐스트 마지막에 항상 담는 말이 있죠. 인생에서 가장 멋진 일은 남들이 해내지 못할 거란 일을 해내는 것이다. 그래서 1등급을 향해서 우리가 이제부터 여름방학 이후로 같이 또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선생님이랑 같이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공부하면 반드시 성적 오를 겁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수학 공부 열심히 해서 성적 쭉쭉 올려봅시다. 자, 그럼 오늘 캐스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